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짱졸린이 나와 발에서 우민이 경고한다고 합니다. 하여 짱졸린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서 자신이 신분을 확 바꿔줄 계략을 쓰는데요. 네, 그러면 이 짱졸린이 짰다는 이 작전은 어떤 거였을까요?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민이랑은 이 짱졸린이 나와 발인 실리툰이란 지역을 지나는데요. 사실 암만 정신나간 마적대라도 어떻게 이 전 연영성이 군대를 장악한 대장군이 가족을 건드리겠습니까? 하여 우민이 일행들은 다들 편안한 마음으로 이 길을 재촉하였다고 하는데 그들이 짐을 실은 마차들은 총 20대나 됐다고 하는데 그 대원은 엄청나게 길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짐을 끌고 시중을 드는 하인들만 하여도 60명이나 되었고 이 차대에는 또한 100여 명의 군사들이 척 보호하면서 이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행렬이 제일 한가운데 이 가마에는 마치 한 송이 꽃같이 이쁜 우민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십 미터나 되는 긴 행렬이 움직이고 있는데 당당당당 하고 갑자기 총소리가 울려 퍼지는데요. 이 엄청난 덩치 몽골마를 이 탄 마적대들이 사면팔방에서 막 달려드는데요. 야들아, 이것들을 한 놈도 빠뜨리지 말라. 여기 우민은 큰형님한테 맞보이게 올리고 나머지 여자들 다 우리 거다야. 마적대 놈들은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는 거였었는데요. 또한 마적대 놈들은 이 소총을 조금이라도 올릴까 하는 낌새가 있는 관군들은 가차없이 땅땅 하고 머리통을 날려버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가운데 가마에 앉아있던 우민은 너무나도 놀라서 혼비백산하는데요. 이 지역에 마적대가 있다는 소문을 듣기는 했었는데 정말로 이렇게 잡히게 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소문에 의하면 이 마적대 놈들은 돈만 빼앗는 게 아니고 만약 여자들이 있게 되면 돌려먹기를 한다는데요. 모두 다 굶기 굶은 수컷들인 이 마적대 놈들한테 잡히는 여자들은 너무나도 따먹혀서 지쳐 죽을 때까지 계속하여 돌려가며 해놓는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마적대다 하고 소리 지르자 이 우민을 태우고 가던 하인들도 가마를 확 냅다 버리고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우민이 타고 있던 가마는 쾅탕 하고 넘어지게 되었으며 그 안에 있었던 우민은 겨우 이 바깥으로 기어 나오는데요. 근데 그녀의 앞에는 이 도깨비처럼 생긴 늑장 거위가 말을 타고 떡하니 내려다 쏘아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와, 역시다 역시 사대미 우민이라고 불리만 하구만. 아주 고맙다야. 야들아, 큰형님이 맛을 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내가 먹는다 알았니? 다들 먹어보겠으면 내 뒤에 줄을 서든가. 런장코이는 그 가녀리 우민을 워낙 끌어안더니 이 어깨 위에 확 올려 메고는 말 위에 척 올라타는 거였었는데요. 그러자 우민은 엉엉 하고 소리치며 울면서 그 런장코의 어깨 위에서 발버둥을 쳤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런장코의 그 튼튼한 어깨는 끄떡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들아, 총을 순순히 내려놓는 놈들은 살 것이고 아니면 당장에서 즉사시켜버려라. 런장코이가 소리 지르자 이 청나라 관군들은 부랴부랴 총을 내려놓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마적대 놈들과 개겨서 뭐 하겠습니까? 다들 지들 목숨부터 살리고 봐야겠죠. 그렇게 런장코의 부하들이 이 놈들이 소총들을 거두고 있는데 이랴짜 하면서 저 멀리서 또 한 무리 마적대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였었는데요. 이놈들이 규모는 런장코이가 끌고 온 마적대의 3배는 되었었는데 그 런장코의 주위를 쫙 포위를 하는데요. 이어 그 중에서 대가리로 돼버리는 놈이 척 나서서 얘기를 하는 거였답니다. 어이 아그들아, 너네 어디 식구냐? 여기는 우리 짱졸린 마적대의 구역이란 거 있었니? 어떻게 다들 죽고 싶어 환장했나? 우민이 그 큰 소리가 울려 퍼지는 새로운 놈들 쪽으로 바라보자. 네, 이 금방 온 마적대 대가리 놈은 더더욱 흥상구즈, 더더욱 무섭게 생긴 놈이었다고 합니다. 산중이 왕 호랑이를 방풍케 하는 이놈은 바로 탕알후였었는데요. 그 놈을 보자 른짱코이도 찔 얼어하면서 어깨에 밀고 있었던 우민을 땅에 내려놓았는데요. 이 른짱코이는 저 우리는 그 주즈서 위 마적대요. 어떻게 맨즈 좀 주워 탕알후 형님에 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탕알후는 뭐 맨즈도 달라고. 그 인간 말종이 위가 맨즈가 어딨니? 다시 한번 말하겠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 물건들, 무기들 다 내려놓고 내 눈앞에서 썩 꺼져라 이놈들아. 그러면 내 목숨은 살려주지.
그 탕하 후에 호통 소리가 울려 퍼지자 이 런짱코의 일당들은 소스라쳐 놀라며 물건들을 냈다 버리고 도망을 가는 거였답니다. 에? 그러면 이놈들은 지금 대체 무슨 생쇼를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사실 지금 이들은 모두 다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였었는데요. 런짱코이가 주주소 위 부하인 것처럼 하면서 연기를 하면서 이 먼저 덮쳐들고 그 다음에 탕하 후가 짱조림 마적대인 것처럼 하면서 구해주는 연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민 일행은 위한테는 적대심을 갖고 짱조린한테는 생명이 은인이라고 고마워하겠죠. 하지만 우민과 그 일행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아직도 무서워서 사시나물 떨듯이 와들와들 떨어대는데요. 어이 어이 니네 누이게야 어? 여기 대가리 서는 놈이 어나야. 탕하후는 말 위에서 내리지도 않고 이 건들건들거리면서 겁을 주는 거였었는데요. 그러자 우민이 일행 중에서 요번 일정을 책임진 쪼우밍이라는 이 부관이 나서서 굽신굽신 거리는 거였었는데요. 예예 어르신, 우리는 저 펑텐성 장군 이커타나 정치 가족들입니다. 이분은 그의 막내 부인 우민입죠. 아 그래? 탕하후는 정치 가족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깜짝 놀라는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말 위에서 부랴부랴 뛰어내리는데요. 아, 그 유명한 정치 대장군이 가족들이시군요. 소위 이 정치 대장군이 부인한테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 맹수 같은 덩치 탕하후가 이 한쪽 무릎을 꿇으면서 인사를 올리자 다들 더더욱 기겁을 하는데요. 그러다 탕하후는 하하하하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아까 나쁜 놈들이 아닙니다. 금방 쫓아낸 그놈들이 아주 질이 나쁜 마적대 놈들이죠. 우리는 쩌우자묘의 용병군에 몸담고 있는 짱조린 용병군입니다요. 그러자 아 그러셨군요. 근데 여기는 무슨 일로? 이 쩌우밍은 아직도 기죽은 소리로 옹알거리는데요. 우리 쩌우자묘 용병군은 이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의병들이요. 항상 그 마적대 놈들이 설치지 않나 하고 순찰하던 도중에 이렇게 만나게 되었죠. 만약 금방 우리가 없었더라면 그 후과는 아마도 당신네들 상상할 수 있겠지. 이어 쩌우민과 우민은 이 굽신굽신 거리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올리는 거였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다 이 어르신들 덕분에 우리가 살아남은 거지요. 저기 죄송한데 우리는 펑텐성으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요? 그러자 탕하후는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요. 지금은 위험하오. 우리 구역은 바로 이 신리 둔에서 끝이란 말이요. 그 다음부터는 아까 그 위라는 마적대 놈들이 나와 발인데 그놈들한테 잡히면 인간 지옥이 맛을 보게 될게요. 자 이러는게 어떻겠소. 이제 날도 다 저물었는데 먼저 우리 아지트로 가서 이 한숨 자고 날이 밝으면 우리가 치인이 데리고 이 지역을 떠나게 후송해 줄게. 그러자 짜오밍은 그 주인인 우민이 눈치를 살피는데요. 이제 19살인 우민은 이미 너무나도 놀라서 제정신이 아닌데 당연히 그러겠다고 머리를 그덕그덕 겼었는데요. 그렇게 탕하후는 우민이 일행들을 데리고 그 부근에 준비해놓은 아지트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우민과 짜오밍은 다들 깜짝 놀랐는데요. 원래 마적대들이라면 어떠한 인상이겠습니까? 이 더럽고 구질구질하게 살 것 같은데 정작 그들의 아지트는 아주 깔끔했다고 하는데요. 보통 처음으로 다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서 이 깔끔하게 보게 되면 인상이 좋잖아요. 하지만 이때 이 안에서 짱조샹이 나오면서 반기는데요. 오 탕하후가 왔구만. 근데 왜 손님들이요? 짱조샹 또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연기를 해대는데요. 이후 탕하후가 짱조샹한테 자초지종을 쭉 설명해주자 하 그래요 큰일 당하실 뻔했었네요. 하지만 여기서는 안심하세요. 우리는 이 죄 없는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용병군이니까 말입니다. 그 위 그놈이 아무리 난다긴다 한들 우리와는 안됩니다. 그러자 짜오민과 우민은 또 감사하다고 허리 굽혀 인사를 해대는데요. 아 네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혹시 이거 용병군이 대장님이십니까? 라고 쪼밍이 묻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짱조샹은 아니요 저는 그냥 군사 역할입니다. 저희 대장님은 짱조린이라고 부르는데 아직 순찰 중에 있습니다. 조금 이따 오시면 인사를 드릴 텐데 먼저 편히 쉬세요 라고 짱조샹은 공손하게 인사 올리는데요. 하지만 쪼밍은 이 짱조샹과 계속하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짱조샹이 배운 게 아주 많은 사람이란 걸 느끼는데요. 그러자 쪼밍은 이 용병군에 대하여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탕하후 같은 이 무력이 엄청난 대장군도 있는데
있는 한편 또한 이 장조샹처럼 예의가 바르고 배운 게 있는 군사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용병군이 대장은 또 어떠한 인물일까? 쩌밍이 한참 동안 궁금해하는데 이 뜨그득뜨그득 위위 하고 이 밖에서는 말들이 도착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요. 아, 우리 대장님이 오셨나 봅니다. 함께 나가 보시렵니까? 장조샹은 쩌밍을 데리고 문밖으로 나가 보는데요. 근데 그들 앞에 첫 도착한 거는 아주 깔끔하고 멋진 가죽 자켓을 입은 짱조린이었다고 합니다. 짱조린은 처음 인상을 잘 보이겠다고 이 옷차림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요. 어? 손님이 오셨네? 누구시지? 짱조린도 이 무슨 일인지 모르는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공손히 묻는데요. 네, 대장님. 사실은 이어 곁에 있던 짱조샹이 또 자초지종을 쭉 설명을 하는데 근데 이 쪼밍은 그 짱조린한테서 눈을 떼지도 않고 그냥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거였답니다. 허허, 쪼밍 부관님. 혹시 제 얼굴에 뭐라도 묻었습니까? 왜서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시는 거죠? 그건 그렇고 그럼 정치 장군이 부인께서도 많이 놀라셨겠는데 어떻게 제가 가서 인사라도 올려도 될까요? 사실 이 쪼밍도 지금은 정치 장군이 부인을 모시는 부관이지만 하지만 퇴직 전에는 관직이 아주 높은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능력이 있고 듬직하지 않으면 어떻게 정치 장군이 제일 아끼는 막내 부인을 맡기겠습니까? 쪼밍도 사람을 잘 보는데 그가 바라본 짱조린의 관상은 어마어마했다고 하는데요. 짱조린 대장님 사실 소관도 저 펑텐성에서는 내놓아라 하는 관리 출신이거든요. 웬만한 사람들도 다 만나봤었는데 이 짱조리 어르신처럼 화난 사람은 내 또 처음입니다. 아이고 이 아깝습니다. 아까워요. 에? 그러자 뭐가 그리 아깝다는 게요. 짱조리는 말 위에서 뛰어내리면서 묻는데요. 그러자 쪼밍은 네 어르신 사실 우리 펑텐성 정부에는 다들 물러터진 쓰레기들만 모여 있습니다. 근데 짱조린 어르신은 이 곁에 문과 물을 모두 다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는 이 짱조린 어르신 같은 인재가 정말로 필요하다 이겁니다. 어라 그래요? 짱조린이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이 쪼밍이 먼저 알아서 척척 얘기해 주네요. 그러자 짱조린은 조금 참았다가 이 우민이 방에 들어가서 인사를 한번 올린 다음에 한숨을 풀 하고 내쉬는 거였답니다. 아이고 이 저희들도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백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용병군이라고 그 백성들을 해치는 마적대들과 싸우는데 저 위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다들 우리를 마적대라 생각하고 또 똑같이 취급을 하니까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그냥 사는 거죠 뭐. 그러자 짜오밍은 저 그 방면에서는 우리 정치 대장군 말 한마디면 끝날 텐데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우민이 눈치를 살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우민도 네 저희들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들이신데 제가 어떻게 그냥 있겠습니까? 나중에 장군님을 만나면 꼭 한 추천해드려 보겠습니다요. 그렇게 짱조리는 이 돼지 한 마리와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술 파티를 열었었는데요. 근데 이 짜오밍 이 코를 질질 흘리면서 추워서 웅크리고 와들와들 떠는 거였었는데요. 네, 이는 아편 중독자들이 약이 떨어질 때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그 청나라 정부에서 일하는 고층 간부들은 다들 아편에 쩔어 있었는데요. 그러한 걸 잘 알고 있었던 짱조리는 조용히 명령을 내려서 제일 좋은 아편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쪼밍을 따로 불러서 이 대접을 하는데요. 와, 그러자 쪼밍은 굽신굽신하고는 눈이 시뻘개서 그 아편을 빨아들이는데요. 이러한 아편 중독이 막 올라올 때 아편을 건네는 거 뭐겠습니까? 목숨을 구해주는 것보다 더 큰 감동이었었겠는데요. 그렇게 하룻밤은 다 갔고 바로 이튿날 이 아침 식사가 끝나기 바쁘게 거의 500명이나 되는 마적대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순례 전 무화이 장진회 장스페이 텐쇼펑 텐다야토 등 행동대장들이 다 모여드는 거였었는데요. 짱조리는 자신이 실력을 과시하느라고 이 런장회만 뺀 모든 행동대장들과 군사들을 모두 다 집합시켰다고 합니다. 런장괴는 어차피 조직이 보물고를 지키는 이 제일 중요한 지책을 맡았으니 이놈을 나쁜 배역으로 쓰고 나오지 않게 하였다고 하는데요. 아, 그 마적대들은 다들 험상궂게 생겨도 이 군기가 바짝 들었으며 다들 척척척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거였었는데요. 이건 뭐 다른 오합지졸 마적대들과는 완전히 달랐으며 그들이 봐왔던 정부군보다도 훈련이 더 잘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쩌밍 어르신 우민 부인님 우리가 이동하는 걸 보호해줄 용병군만 500명이고 또한 수백 명이 마적대들은 저 바깥쪽에서 다른 마적대들 가까이 오지 못하게 정찰을 잘해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 절대로 안전할 테니 자
출발하시죠. 짱조리는 자신이 마적대로 이 쩌밍 일행을 꽁꽁 에워싸고는 이동을 하는데요. 사실은 우민한테 보여주기 식이었지만 그야말로 철벽방어였다고 합니다. 그 어떠한 마적대 놈들이 달려들어도 그 떡없을 기세였었는데요. 그렇게 신리툰을 지나서 쭉 계속하여 행차를 이어가는데요. 유펑텐성이 병들인 황구툰이란 곳에까지 도착하자 이 짱조리 일당들은 스톱하는데요. 그 다음에부터는 이 관군들이 꽉 잡고 있는 지역이니까 짱조린 일당들이 더 들어가기도 좀 그랬다고 합니다. 자, 우민 부인님, 짜오밍 어르신, 저희는 여기까지 배웅을 끝마쳐야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관군들이 득실되는 지역이니까 안전할 겁니다. 라고 짱조린은 작별 인사를 건넸는데요. 그러자 우민은 또 가만히서 내리면서 머리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는 거였답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 별로 드릴 건 없는데 이걸 받아주세요. 우민은 자신이 보험을 들을 실은 마차 10대를 내놓으려 하는 거였었는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뭐 돈을 바라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하려고 그런 거죠. 라고 하면서 이 짱조리는 절대로 안 받는 거였었는데요. 그러자 곁에 있던 쪼밍은 엄지손가락을 척 빼들며 혀를 끌끌 차는 거였답니다. 자, 보물마차 10개라. 저걸 다 거절할 수 있다고? 아니, 저게 대체 얼마나 큰 돈인 거 알고 저러나? 역시 짱조린 웬만한 인물은 아니구만. 네, 지금 제가 그냥 말로 하니 쉬워 보이지만 지금으로 치면 이 수천억이 값어치가 되는 보물들을 거절하는 거였었는데요. 그러자 우민은 이 할 수 없이 자신이 팔목이 팔찌를 빼서 짱조린한테 주는데요. 그러면 이걸 받아주세요. 이는 비록 그냥 팔찌 같아 보이지만 정치 대장군이 나한테 청혼할 때 줬던 팔찌입니다. 만약 무슨 일이 있어 펑텐청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팔찌를 꺼내 보이세요. 그러면 짱조린 어르신이 앞길을 감히 막을 자가 없을 겁니다. 그러자 짱조린은 이것까지 안 받으면 실례일까봐. 네, 그러면 저 이 팔찌를 우리 가문이 갑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매일 이 팔찌를 향해 절을 올리며 이 우민 부인이 건강을 축복하겠습니다요. 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우민은 또 매우 기뻐하면서 어제 얘기했었던 전부군으로 들어가고 싶다던 그걸 빼고 또 다른 부탁이 있나요? 라고 묻는데요. 그러자 짱조리는 대략 난처해하면서 얘기를 이어가는데요. 네, 사실 저번에 정부군에서 마석대들을 향하여 대소탕을 했었는데요. 근데 뭔가 오해가 있어서 우리 형제들 가족들까지 모두 다 잡아갔거든요. 하여서 이 장군님한테 부탁드려서 어떻게 그분들을 풀어줄 수 없을까요? 그러자 우민은 네, 뭐 그런 거 일도 아니죠. 명단을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세요. 제가 펑텐청에 도착하자마자 이 일을 해결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우민 일행을 보내고 이 짱조리는 황구툰 지역에서 잠깐 머무르는데요. 네, 이 짱조리는 아마도 꿈에도 상상 못했을 건데요. 이제 20여 년 뒤에 그의 휘황찬란하던 인생이 바로 이 황구툰 이곳에서 막을 내릴 거란 사실을요. 그러면 짱조리는 나머지 20년은 또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 또 짜잔!